예를 들면 벚꽃의 꽃잎 등의 비교적 큰 부분을 방염, 팡란할 때에 사용합니다. 먼저 종이를 말아서 심을 만듭니다. 예전에는 종이 심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심을 만드는 것이 번거로워 나무 심을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수지, 휴지 심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심은 염색할 때 물을 머금고 부풀어 오르며 원단에 더욱더 밀착하여 염색되지 않아야 할 부분은 깔끔히 나뉘어 염색됩니다. 조금 전 만든 종이 심을 원단의 뒷면으로 꽂아 넣습니다. 이것으로 도안의 윤곽에 따라 정확히 나뉘어 염색됩니다.